지금 기분이 무슨 검찰 조사받는 것 같아요. 예.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. 아니에요. 저는 그래요. 원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그렇다면 예. 어머니를 구하겠습니다. 예. 어머니를 구하겠습니다. 예. 아내하고는 예. 아내하고는 예. 아내하고는 예. 며칠 후에 출국하겠습니다. 이 방송에서. 당연히 어머니를 구해야죠. 이건 저를 낳아주셨고 키워주셨고 아내 이제 만난 지 뭐 몇 년이나 됐다. 안에서 살겠죠. 안에서 살겠죠. 아니 그런데 어머니는 본심이 아닌 걸 알면서도 좋아하신다? 예. 어머니 들으니까 좋아요? 그럼요. 아, 네. 진짜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어머니를 구하지 제가 아내를 구하겠어요. 요거. 예, 민관 씨는 어때? 민관 씨 대답 듣고 갈게요. 민관 씨는 본인이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. 뭐야, 그걸 구하자고 하지 마. 문태수 씨. 네. 할 수밖에 없어요, 지금. 자, 엄마가 좋아요? 아내가 좋아요? 저야, 이제. 얘를 들어줘요. 얘를 들어줘요. 물에 빠졌다. 어머니? 혼미하다, 혼미. 또 물에 빠졌어. 어머니, 얘는 분명히 자기 부인 먼저 건질 것 같아요. 자, 어떤가요, 실제로? 저는 그냥 이런 것 같아요. 저는, 이제 엄마의 아들로 30년 넘게 살았고, 열심히 했고, 이제 아내의 남편이잖아요. 아내를. 보세요. 보세요. 아버지가 엄마를 구하러 오실 거예요. 여보! 이런 사람 오실 거예요. 그러면 좋아. 빠진 거 말고, 엄마가 좋아, 아내가 좋아. 하나, 둘, 셋. 아내겠지. 아, 갈등하네. 저런 정신형 100% 아내요. 야, 요즘 제가. 요즘 나와본 예능 중에 이간질은 여기가 최고인데요? 혹시 막 집안일도 어머님이 아직도. 네, 다. 오래 빠졌어요. 자. 엄마가 좋아요, 아내가 좋아요? 엄마가 이긴 거보다? 엄마는 몇 번? 엄마는 몇 번? 엄마 2번. 와. 이간질은 뭐? 민관 씨 어때요? 단두대 같아요, 단두대. 그죠? 단두대 매치. 너 코멘트요? 너 코멘트? 아니요, 전. 네, 엄마 구하겠습니다. 엄마 구하겠습니다. 아니, 구하는 게 엄마 좋아, 아내 좋아. 엄마 좋아, 아내 좋아. 하나, 둘, 셋. 엄마 좋아. 엄마 좋아. 엄마 좋아. 아, 여행 많이 가겠네요. 오늘 맘맘에 나오신 분들, 저희는 방송 분량은 됐으니까 집에서 알아서 들었어요. 너무 잔인해요, 진짜. 네, 다음 헤드라인 볼까요? 네, 한민간 씨 헤드라인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혼 전 엄마에게 네모하며 애교 부리던 한민간 결혼 후 네모한다. 아, 영희. 네, 네. 영희 씨. 결혼 전 엄마에게 자기야 하면서 애교 부리던 한민간 결혼 후 저기요 한다. 아니 영희 엄마 처음 딸이 한 말에 박수를 치세요. 이건 인정하셨네요. 보통 이제 제가 힌트 드릴게요. 보통 애교를 부리면은. 이제 뭘 보여주잖아요. 지금 혜련 씨 어머니. 네, 혜련 씨 어머니. 예, 준비되셨어요. 이렇게 만지고 엄마 하면서 좋아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한다. 주리 씨, 주리 씨. 아니면 결혼 전 엄마에게 이렇게 스킨십. 하지 마. 이렇게 스킨십. 하지 마. 결혼 후에는 살도 안 된다. 이 애교는 애교인데. 밑에 적어볼게요. 한민간 결혼 후 아내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. 결혼 전 엄마에게 빨가벗고 애교 부리던 한민간이 결혼 후에는 아내한테만 보여준다. 자, 너무 세. 엄마에게 비슷하다. 뼈 싸고 보여주며 애교 부리던 뭘 보여주는 건 맞는데? 씨댄스 추며 애교 부리던 한민관 결혼 아내에게만 보여줘요. 힌트 드릴게요. 한민관 씨 부위 중에 가장 살이 많은 부위. 아! 여기! 결혼 전 엄마에게 엉덩이 춤 추며 애교 부리던 한민관 결혼 후 아내에게만 보여줘. 자! 정답! 정답 갑니다. 결혼 전 엄마에게 결혼 전 엄마에게 엉덩이